생활, 그다음에 효사에도 상활에서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 크게 바뀌죠. 괴사에 붙어 있는 상전은 대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효사에는 소상전 이렇게 흔히들 부릅니다. 그러면 여섯 개 전체에 대해서 여섯 조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순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굳세다라고 표현했죠. 굳세다라고 할때 굳셀 건자는 요걸로 썼습니다. 굳세다. 굳세다라는 말 여러 가지로 많고 강하다라는 말 많은데요. 굳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 건설이라고 해서 건설은 뭘로 써요? 분율자. 붓으로 써요. 붓으로 세우는 겁니다. 붓으로 어떻게 돼요? 천천히 걸을세. 다시 말해, 세운다라고는 먼저 뭐부터? 설계부터 해야죠. 설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세우는 건데, 사람도 굳세다라고는 먼저 뭐부터 해? 계획부터 세워야 되겠죠. 계획부터 세우고 두루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요게 굳센 거죠. 이게 굳센 거. 굳센 거또 뭐가 있나요? 굳셀? 강이 있나요? 이건 뭐가 강한 거예요? 산이죠? 산입니다. 산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는 게 강이죠? 몇 뿌리, 보통 몇 뿌리 강이라고 하는데 위에가 있는 게 그물망자고 밑에가 내사니까 산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해서 쉼없이 저 높은 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강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도 그 쉼없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강이다 그런 거죠? 강이다라고 할때요 강도 있죠? 요 강은 무슨 강? 활을 잡아당기는 힘임. 이건 진짜 힘이에요. 이건 힘의 강화. 이거 내가 힘 약한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그냥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강? 봤죠? 여기 있는 강, 요강이요. 요강, 이강 있고. 일단 자, 이 강도 같이 봅시다. 그냥 놓고 보는 생각나는 김에. 자, 요 강은 활이, 활궁이죠. 활이 나가고 계속 높이까지 가. 우리가 군자는 한번 행하면은 뭐예요? 끝없이 쉼없이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꿋꿋함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교, 강제교여라고 할때 중용에 나오는 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교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또 다르죠. 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을 교, 굳셀 교라고도 표현하는데, 화살을 지금 쏘려고 지금 시유를 당깁니다. 원래 저 높은 곳에다 보자에다 그저 높은 위에다가 깃발을 하나 세워놓고 펄럭펄럭거리는 걸 표준으로 삼아서 쏠려고 하는 것이죠. 쏠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높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야가 이렇게 해서 각도가 안 맞으니까 좀 내리기도 하고 해서 교자는 바로잡을 교가 되는데 중용에 보면 강제교여 이 말이 나와요. 강하고 그 다음에 굳세다 이렇게 해서 꿋꿋하다. 꿋꿋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냥 힘자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쓰더라도 잘 헤아려서 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냐면은 92쪽에 보시면은요, 강이라라고 하는 글자는, 자, 그 주석에 보면은 11번째 있죠? 11번 주석에 보면은 자로 문강한데, 자로가, 선생님 강한 게 뭡니까? 할때 자로가 물은 건 요강을 물은 건가요? 자로가 이걸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하냐. 자왈, 남방지 강녀와 남방의 강함인가, 아니면 북방의 강함인가, 이렇게 했죠. 남방은 따뜻한 지역이고, 북방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방은 억세고, 남방 사람들은 온하죠. 그래서 공자는 이것만 물어보니까, 이, 강녀, 아니, 내 강함인가, 이 자는 너란 뜻이 되겠죠. 아니면 너의 강함을 지금 물어보냐, 너 지금 강함을 뭐 물어보냐. 보니까 이제 바로 선생님 저 강한 거 저거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아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공자가 딱 눈치채고 야 남방의 강이냐 북방의 강이냐 아니면 네 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어보면서 관유의 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너그럽고 부드러우면서 그죠? 너그럽고 부드러우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되 그 다음에 불보 무도는 그 다음에 무도한 이에게 무도하다라고 해서 무도한 이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남방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온화하기 때문에 자 항상 너그럽고 부드러우면서 이걸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무도한 일도 없겠죠. 그리고 무도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다 보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남방의 강이니 군자 거진이라 바로 군자가 그런 군자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 사람의 광합만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금역 감역. 금역이다 그러면은 쇠하고 뭐예요? 가죽이 되니까 무기를 표현하는 것이죠. 무기. 그래서 저런 그 뭐냐 갑옷을 입고 무기로 그죠? 이게 무장을 해놓고 무장을 하여서 사이불염 죽어도 싫어하니까 아 내가 전쟁에서 말이야 남자답게 호탕하게 한번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 이러니까 그죠? 죽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것을 바로 북방의 강인이 북방의 강인이 거기는 바로 뭐냐 강자 거진이라 북방 쪽 사람들이 좀 드세죠 거세고 그래서 그럼 뭐 그저 강자가 거처하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화이불류하나니 자 지금 남방 그죠 그 군자는 서로가 화합하되 한쪽으로 흐르지 아니하니 아까 건괘의 화라고 하는 것이죠 보합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화합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흐르지 아니한다. 류라고 하는 건 흐른다라는 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강제교여 이렇게 됐죠. 강하고 꿋꿋하며 강하고 굳세미어인데 강하고 꿋꿋하며. 그다음에 중립이 불이하나니. 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가운데 서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나니 강제교여. 그래서 자, 그 군자의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화이불류 그다음에 중립이불이 또 하나는 뭐냐면 국유도의 불변세건 하나니 나라에 도가 없음에 그죠? 나라에 도가 없음에 그죠? 그 뭐예요? 색을 변하지 아니한다. 이 색이 뭐예요? 나라에 도가 있음에 색을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국무도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지사 불변이죠.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앞에 있는 뭐예요? 국유도의 불변색은 하나니 색 강함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양보와 음보를 양보와 음보를 지난 천정문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 양보와 음보를 양이고 음이 되고 양은 뭐라 그래요? 양은 꽉차 있으니까 실하다라고 표현하죠. 실하고 여기는 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예요? 막혔다라는 막힌 거죠. 그래서 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은 막혔다가 아니라 실하다, 충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나라에 도가 있더라도 그 충실함, 그죠? 양의 그 충실함을 변치 아니하며 아니하나니 강제교여 강하고 꿋꿋하며 그다음에 또 나라에 도가 없으며 국무도에 지사 불변하나니 죽더라도 죽음에 이르더라도 나의 그 뭐예요? 그 굳굳함을 그죠? 그 중립이 불이 아까 뭐예요? 그 다음에 화이불류 그죠? 중립이 그죠? 중화해도 다 합치면 그 중화해도죠. 중화해도를 죽더라도 변치 아니하니 강제교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남방의 강이라고 하는 강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강제교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요 강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미리 자 아까 이제 설계도 그린다라니까 하늘은 이미 우리가 볼 때는 다 정해져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니까 천행이 권하니 하늘에 대해서 특별히 할수 있는 말이 없죠. 모든 건다 뭐예요? 의인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글자는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로써 스스로 굳세어서 사람이 가봤자 얼마나 굳세겠습니까? 그죠? 맷발 정도로 쭉 가는데 어쨌든 스스로 굳세어서 계속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쉬지 말아야 돼요. 강제교. 그 다음에 나라에 도가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불식인이라 그러면서 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건괘에 대해서 실제로 저 문헌전에 가보면 군자, 대인, 성인이 다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군자의 우리가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 이야기라,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도 건괘와 권괘에 대해서는요, 군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것이 바로 뭐냐면 본받을 것이 하늘이 저렇게 해서 스스로가 굳세어서 해와들이 아이고 오늘 힘들어서 좀 쉴래 하든가요 안 한단 말이죠. 저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해는 뜨고 달도 뜨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군자 스스로가 다 해와달처럼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아이고, 지난번에 가서 고생 되겠네. 오늘은 가지 말까? 공부하다 이제 한번두번세번 빠지면 그다음에 에이 내가 그거 배워서 뭐해? 그만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두 번째 뭐냐? 곤깨처럼 뭐예요? 후덕지물 하는 것이죠. 다 하늘이 그렇게 베풀어 준걸 땅에서 끊임없이 하면서 땅에서는 그래서 만물이 스스로는 비워 있으면서 하늘은 뭐예요? 꽉 차가지고 내가 차 있으니까 뭐예요?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줄수 있죠. 이거예요. 하늘은 위에 꽉, 근데 하늘은 실제적으로 하늘 차 있어요? 하늘은 텅 비었죠. 하늘은 허공입니다. 허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린 지금 땅바닥에다 발을 딛고 있는데 허공이 있죠. 난 몸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건물 아닌데. 자, 하늘은 꽉차 있는 게 실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텅 비어 있는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실암으로 표현하고 강암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가 되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땅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땅은 뭐예요? 한 틈에 빈틈이 없죠? 다꽉차 있어요. 빈틈인가 할때 그럼 물이 있는 것이죠. 구멍인가 할 때는 역시 다차 있습니다. 다꽉차 있는데 어떻게 돼요? 남들은 다 올려주죠.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터운, 그래서 후덕이라 표현했고, 그만큼 두텁기 때문에 뭐예요? 만물을 다 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땅은 후덕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바로 지세곤이니라고 하면서 그 땅의 형세가 바로 곤이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건은 건이라 표현하지 않았죠. 하늘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음은 같죠. 근데 땅은 뭐냐면 지세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지세가 가서는 다시 하늘하고 또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세가 곤이라 표현했어요. 곤. 그대로 괴명을 써요. 다른 건다 괴명을 씁니다. 건괘만 이렇게 썼어요. 건괘만 이렇게 쓰면서 다른 거뭐 하나가 있나? 라고 하면서 곤이라는 게 만물을 다 그저 싹틔워서 다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 이하야 후덕재물이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길러주듯이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실어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강불식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하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자강불식 하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본다면은요.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중용의 내용이 그 있죠. 13번에 보면은 13번에 바로 이제 지성은 무식이라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는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덕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성무식.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천도에 비유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13번 주석, 92쪽에 있는 13번 주석입니다. 성자는 자성야요. 성이라라고 하는 것, 성은 바로 스스로 이룸이고, 이 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도원이라, 스스로 도한다라는 것이죠. 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자는 물지종신이, 정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대로 이루는 것이죠. 성성성자 글자를 보면은 이루는 것이니, 바로 물지종신이, 아까 건괘에 바로 물, 뭐죠, 종시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물건이 마치고 시작함이니, 불성이면 무물이니 정성스럽지 못하면 물건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정성스럽지 못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물이니 시고로 군자는 그러므로 군자는 성지 위본이라 바로 정성을 귀함으로 여기느니라 귀 여기느니라 성자는 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비자성이인이라 그죠? 스스로가 이룰 뿐만 아니라 소위 성물려라. 이로써 다른 물건까지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기는 인자라. 자기 몸을 이루는 것은 어질미고, 다른 사람까지, 이때 물이라고 하는 다른 물건이라 다른 사람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까지, 다른 물건을 이루는 것은 바로 지라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루는 것은 이룬이고, 그리고 성지 덕냐라. 지 아니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의 덕이라라고 했고요. 함 내외지 돈이. 그래서 안팎으로 합하는 도이니 그러므로 바로 시조지의인이라 때로 둠이 마땅하니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때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지성은 무식이니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자강불식의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무식은 성인의 도가 되고 군자는 자강불식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무식이 되고 좀 분리 되니까요. 그래서 불식 즉 구하고 쉬지 않으면 오래하고 구즉 징하고 오래하면은 분명히 그 징험함이 나타나죠. 효력이 나타납니다. 징즉 유원하고 그래서 그러한 효력 징험함이 나타나면 더욱 멀리까지 가고 유언적 더욱 멀리까지 간다면은 박후하고 넓고 두루두루 그것이 두터워지고 박후즉 그 다음에 고명이니라. 그래서 박후는 소위 재물야요 넓고 두텁다라고 하는 것 아까 후덕재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재물은 바로 소위 재물 물건을 실는 바이고 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죠. 높고도 밝은 것은 소위로서 만물을 덮을 복자입니다. 복물야요. 그래서 건도와 곤도에 대해서 중용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구는 소위 성물야니 오래한다. 더욱더 오래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이루는 바이니라. 박후는 배제하고 그래서 나오죠. 박후 넓고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짝하고 그 다음에 고명은 높고 박다라고 하는 것은 배천하고 하늘하고 짝하고 유구는 무강이라. 유구는 그저 더욱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함과 바로 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과 중용에 있는 글들은 대학과 중용을 주역에 뭐라고 그래요? 표리가 된다 이렇게 되죠. 하나가 주역이 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안과 박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역에서 쓰이는 이 많은 말들이 중용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궤 속에 들어가면은 물론 대학 중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로 두루두루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총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대상전에서 이로써 어찌어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라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용과 이인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학문이니까 전부 다 군자가 주역에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이 궤에 이런 이런 이치를 가지고서 이러이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아무 페이지나 건궤 곤궤는 워낙 길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그 빼놓고 저기로 봅시다. 이 책 가지고 11쪽으로 보시면은 11쪽 11쪽부터 몇 쪽이냐 11쪽부터 13쪽까지 주역 64개의 바로 대상전을 그 위에 있는 군자 빼놓고 뭐가 있냐면은 자 11쪽에 보면은 먼저 저 지상유수 비라 그래서 수지 비궤죠 바로 거기 선왕에 이하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인 선왕께서 이러이러하셨다 이러한 궤를 보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지 비궤를 보고 선왕에 이하여 건만국하여 만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친제호 다시 말해서 왕과 제호 이른바 이 방식으로 그죠 중심국가와 지방국가 방식으로 해서 바로 이제 국가제도를 이렇게 세웠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왕에 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 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지천택괴하고 천풍국괴 후 이하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지 밖에서는 상 이하여 이렇게 나오고 왜냐면은 산지 밖에 같은 건 조금 독특하죠. 양이 맨 꼭대기에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건 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임금의 다른 말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 뭐 잘못됐다. 지와 명의가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중앙이 꽤가 되죠. 아, 또 인제 뭐냐. 30번째 거기 잘못됐죠. 붉게 아래로 두 개 이렇게 해놓으세요. 중앙이 꽤 명략이 자기 이하니 대인이 이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화명이 37번째 그거 정확하게 썼을 텐데 36번째 지화명이 정확하게 썼는데 여기를 잘못 썼네. 고쳐놓으세요. 30번째 여기만 그래서 대인 그것도 하나 있고
그 64개 중에 그래서 위에 거 빼놓으면 나머지 쉬운 3개 궤에 전부 다 군자이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썼던 것은 선왕,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상.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앞서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도가 바로 기본적인 통치 철학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30번째 중화리궤에 있어서는 그죠? 명량이 장리라고 하는 궤에서는 대인이 이하여라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뀔 때 이러이러한 대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쉬운 3개는 자 일상적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죠? 정치인들이 되겠죠? 군자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스승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까지를 오늘날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전부 다가 군자로 비유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그래서 군자 이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선왕이다 뭐다 후다 나오는 것도 군자들은 선왕이 이러이러했듯이 거기에 잘 충실히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자 이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군자는요. 자, 뭐냐면 은둔군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예요? 임금까지를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군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군자 속에서는 물론 대인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성인군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성인군자라고 표현하고 중국에서 오늘날 유행하는 것은 성인은 차마 거기까지는 못 가고 웬만하면 전부 다 뭐예요? 대인 대인 그러죠. 딸엔 딸에. 딸엔 딸에. 그래서 조금만 저기 뭐 지위 높거나 돈좀 많이 갖거나 그럼 전부 다 딸인입니다. 여자들도 전부 다가 대인 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이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군자가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그래서 군자동에는 누구만 산다? 군자에게는 군자들만 가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내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상전 들어갈 겁니다. 소상전 그러니까 건괘에 건 조금 더 할까요? 왜? 집에 뭐 감춰놨길래? 아니요, 짤이 너무 안 이어질 것 같아서. 안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럽시다 그럼. 아유.